내가 조종사로 일을 시작한 지 7년 됐을 때 일이다. 일기가 불순했지만 태풍을 무사히 통과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출발했다. 거대 건물들, 뚫린 창문과 긴 통로들.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모든 게 멈춰있고 햇빛만 반사되며 공간에 머무르고 있었다. 멈춘 풍경 사이로 걷는 이들이 보였다. 건물을 오르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. 곧 구름은 닫혔고 도시는 사라졌다. 그 후로 다시는 그곳을 찾지 못했다. 안 되면 안 된다고 털어놔라. 어? 형사님, 좀 피곤해서 그런데 커피 한 잔은 좀 타주시죠. 뭐? 그 경찰서에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거 없나? 이 어린 놈 자식. 야, 야, 씨발, 빨리 와! 미스 커피 한 잔 타주고. 아, 아, 지금 미스 커피 안 마셔? 하지마, 몰려. 너 여기 온 거 걔들한테 복수하러 온 거잖아. 아니야? 어루야, 넌 동생이 죽은 게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. CCTV에서 다 찍혔어요. 그놈들 목소리 하나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아니에요? 당대에서 뭔 크리스마스야. 돈 게 없는 게 어떻게 돼? 너 하나 X를 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? 너 요새 눈가리가 주의로 새끼 닮아간다?